4년의 기다림의 끝은 허무한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보통은 금메달이 결정되면 환호하고 기쁨의 포효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기쁨을 만끽하지 않고 눈만 대굴대굴 심판 눈치만 볼 뿐이었고 관중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허미미 선수는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끝까지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은 날을 거듭할수록 인종차별과 오심으로 올림픽 정신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에 당하고 말았는데요. 한국 여자유도의 간판 57kg 급 허미미 선수는 파리올림픽 여자유도 결승전에 섰습니다. 허미미 선수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이 순간을 위해 4년간 구슬땀을 흘립니다. 모두가 꿈에 그리는 장면 올림픽 결승 무대.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크리스타 대구치. 허미미 선수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님의 후손으로 유명하죠. 또한 한국에서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유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제일동포 출신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2002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에서 자란 허미미 선수는 일본에서도 촉망받는 유도 유망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기꺼이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태극기를 달고 이 순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올림픽에서 그에게 거는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상대도 캐나다의 대구치. 그 역시 캐나다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 선수로 일본에서 자란 2체급 최강자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승전. 시종일관 허미미 선수는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고 대구치는 막아내기 바빴습니다. 결승은 연장 승부 끝에 지도 3장을 먼저 받은 허미미 선수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죠. 허미미가 먼저 지도 2개를 받은 후 연장전에서 대구치도 지도를 받아 지도 2장으로 두 선수는 동률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순간 대구치는 허미미 선수에게 공격을 받고 겨우 막아낸 후 계속 심판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결국 각자 지도 2개를 받은 상황에서 허미미 선수에게 마지막 지도가 주어졌고 대구치의 승리로 결승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허미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져갔지만 오히려 허미미 선수에게 위장 공격 지도가 주어진 황당한 판정이었습니다. 분명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고 더 공격하면서 경기를 주도한 것은 허미미 선수였습니다. 반면 경기 내내 심판만 주구장창 바라보며 지도를 주길 간절한 눈빛으로 심판만 바라본 건 대구치였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대표팀 김미정 감독 또한 마지막 위장 공격 판정은 이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위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허미미가 워낙 앉으며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이다. 상대가 모션을 크게 쓰면서 움직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계속 일어나면서 경기를 펼쳤는데 마지막에 위장 공격을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해왔던 터라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또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 해설진들도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한 대구치를 향해 왜 대구치에게 지도를 안 주는지 모르겠다. 왜 적극적으로 공격한 허미미에게만 지도를 주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경기를 지켜본 감독뿐 아니라 경기를 지켜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경기는 엉터리 경기였습니다. 미미는 5초마다 다이빙을 했고 대구치는 거의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금지 이후 유도는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경기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경기 전체를 보았지만 왜 한국인이 실격당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유도는 소위 말해 노잼 경기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해도 위장 공격이라는 타이틀로 지도를 받게 되니 적당히 오는 공격을 피하기만 하면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도가 이렇게 재미없는 게임이 된 건 부상 우려를 이유로 2022년 유도를 개정부터였습니다. 한국 유도가 최근에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옛 명성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엎어치기 한판승 등 결정적인 장면을 선사하며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2022년 유도를 개정 때 가장 먼저 전면 금지를 했던 것은 한국식 마라 업어치기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역방향으로 들어가는 마라 업어치기를 잘 구사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기술명에서 볼 수 있듯이 유도에서 한국 견제가 다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눈빛 보내기로 금메달을 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치는 금메달을 차지하고도 시종일관 웃지 못했습니다. 시상식 후 대구치는 지도 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지도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금메달을 딴 마지막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대구치 자신도 분명하게 정당한 금메달이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허미미 선수는 위장 공격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경기의 일부니까 어쩔 수 없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유도를 하고 싶다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판정 외에도 파리올림픽은 오심으로 얼룩지고 있었는데요. 이 순간을 위해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과 스포츠 정신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판단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결승전답게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승부는 쉽게 결정지어지지 않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지도를 두 개씩 받고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전에 돌입했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해서도 두 선수의 승부는 좀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장 8분 16초 허미미 선수가 업어치기를 시도했는데 대구치가 뒤로 물러서자 주심은 대구치에게 지도를 건넸습니다. 이로써 허미미 선수는 상대 반칙 3개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던 허미미 선수는 우승이 확정지어지자 어린아이처럼 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는 이들 또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미미 선수의 세계 선수권 우승을 축하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